크린의 여왕 배우 손예진이 TV 드라마에 5년 만에 복귀한다. 손예진은 최근 종합편성 채널 JTBC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출연을 확정했다. 2013년 방송된 KBS ETV 드라마 상어 이후 5년 만에 드라마 출연이다.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손예진과 호흡을 맞추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무서운 기세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인 배우 정혜입니다. 정혜인은 출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니나 출연을 고두 확정했다. 제작진에 따르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그려가게 될 진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. 자극적인 MSG가 첨가되지 않은 잔잔하고 서정적인 드라마로 알려졌다. 매 작품마다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 손예진과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정혜인의 만남으로 이 드라마는 방송 전부터 업계 안팎의 기대감을 고조시킬 전망. 더욱이 JTBC에서 밀회로 호평받은 안판석 감독이 연출을 맡아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다. 한편 손예진은 10일 제작진을 통해 자극적이지 않으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 드라마가 내가 기다리던 그런 작품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.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오는 3월 방송 예정.